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우리 한국 힙합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저희 채널을 사랑하시는 이제 해외 구독자분들은 이제 키세이브라는 한국 래퍼를 잘 알 거예요. 키세이브는 어쨌든 공전의 메가 히트곡인 잊지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키세이브라는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되었죠. 키세이브의 잊지마는 한때 한국 힙합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회수와 수많은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의 샤라웃을 받은 곡입니다. 그 키세이브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드디어 업로드를 했어요. All Right이라고 하는 비디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3월 11일날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협업한 아티스트가 누구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뉴욕 트랩 메탈 듀오인 바로 시리 몰그라는 겁니다. 시리 몰그. 자, 이 시리 몰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힙합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트랩메탈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는 저는 트랩메탈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고스트메인이라는 이제 아티스트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지만, 이제 그 트랩메탈 아티스트들을 막 디깅을 하다가 어떤 매거진에서 이제 뉴욕의 트랩메탈 듀오인 시리 몰그를 소개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리 몰그의 음악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고스트메인과는 또 다른 결의 음악을 하고 있는 듀오였습니다. 바로 여기 이 시리 몰그의 멤버인 이 질라카미와 소스물라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키스에잇과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리 몰그의 곡인 아르슨을 통해서 아마 재작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시리 몰그를 처음 알았고 이들의 팬이 되었습니다. 뭐 아르슨이라든가 최근에 작년에 공개한 곡들 중에 덕이라는 곡이라든가, 저는 이들의 음악이 진짜 좋거든요. 이들의 음악에는 그 뉴욕 출신답게 뭐 DMX라든가 Onyx 같은 그런 래퍼들 있죠. 굉장히 좀 목소리가 크고 굉장히 남성적인 랩을 뱉는 래퍼들의 그런 바이브와 이제 뉴메탈 같은 그런 게 막 섞이면서 이 사람들만의 음악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리 몰그의 뮤직비디오를 검색을 해보시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몇백만 뷰, 천만 뷰에 가까운 뮤비들도 있고, 천만 뷰 넘는 뮤비들도 있고, 진짜 많습니다. 와, 키세이비 작년부터 조금씩 막 저는 알고 있어요.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트랩메탈스러운 음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은 이 세 명의 아티스트가 이렇게 만나는 뮤직비디오까지 찍어내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언제 이들이 한국에 왔는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말이죠. 저는 이 의미 있는 협업을 좀 축하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키세이과 질라카미 소스물라가 함께한 All Right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아니 언제 한국에 왔다 간 거야? 한국 제목으로 괜찮아라고 표현한 게 되게 재밌다. 트랩메탈 뮤직비디오의 분위기에 잘 맞는 곳이야. 'Like it's alright' 하면서 그 질라카미가 이렇게 탁 지르는 부분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킬퍼라고 생각을 하고, 저 배경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마장동 시장, 우시장 같아요. 한국의 마장동이라는 이런 최고급의 한우들을 파는 시장이에요. 사실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시장이 깔끔하고 진짜
진짜 비싼 고기들을 파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게임으로 치면 메탈 콤뱃의 한 장면 같아. 아니 이런 염세적인 음악이 또 이렇게 마장동 우시장을 배경으로 찍히니까 되게 묘하면서도 잘 어울린다. 어쨌든 파괴력 있는 음악의 그 바이브에 막 그 도축하는 가축들이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긴 해. 잠깐 지금 순간 키스에잇과 같은 그 크루 멤버인 오케이션이 보인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전에는 싸이와 스눕덕이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어냈잖아요. 스눕덕이 막 한국에 와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느낌은 되게 막 와 스눕덕이 한국 문화의 바이브를 익히면서 막 뮤직비디오를 찍는다고 하는 생각이 막 되게 신기했는데 질라카미아 소스물라는 딱 여기 우시장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저는 사실 키스앱이 영어 랩하는 거 처음 들어요. 보통은 이제 키스앱이 반 한국어 랩 반 이렇게 섞어서 랩하는 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 완전히 여기는 벌스를 완전히 영어 랩으로 채운 거잖아요. 이건 좀 되게 특이한 거 같아. 처음에는 뭔가 키스앱의 음악적인 세계관이 약간 베이프 갱이었잖아요. 베이프를 워낙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그 감정은 갖고 있긴 한데 이런 곡에서 이제 씨리몰과 함께하는 세 명의 쓰리샷을 보면 베이프 갱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그냥 트랩메탈 래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 머리까지 길어버리니까. 아 역시나 헬스장에서 미친 듯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나온 것 같아. 야 진짜 근데 보면 볼수록 좀 믿어지진 않는다. 마장동 우시장에 쓰리몰그가 뮤직비디오를 찍고 갔다는 거는 진짜 아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질라카미는 약간 뭐 이제 락스타로 치면 막 그로울링하는 창법으로 막 랩을 뱉고 소스물라 같은 경우는 되게 하이톤으로 이렇게 막 내리꽂듯이 랩 뱉는 걸 딱 들으면 되게 두 사람의 랩 스타일이 남성적인 힙합 음악들의 좀 취향이 많은 저한테는 너무 그냥 속이 시원한 것 같아. 제가 유튜브에서 이 쓰리몰그의 라이브를 봤는데 진짜 빡세게 하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들이 뮤직비디오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두 사람, 질라카미와 소스물라가 있다 보니까 키스앱이 오히려 더 차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사실 키스앱의 음악도 뭔가 이렇게 점점 트랩메탈로 가면서 하드해지는 느낌을 많이 봤는데 확실히 뉴욕 트랩메탈에 어떻게 보면 짱 먹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다 보니까 뭔가 반대로 키스앱이 그들에 비해서 차분하게 보이는 것 같아. 야, 잘 봤습니다. 씨리몰그와 키스앱이 콜라보를 했다는 거는 뭐 스키마스크 더 슬럼갓 같은 래퍼들과의 콜라보나 뭐 플레이보이 카리 같은 래퍼들의 콜라보만큼이나 저는 좀 이게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어쨌든 지금 뉴욕에서 굉장히 핫한 듀오이기 때문에 트랩메탈로 그것도 힙합 팬들, 뭐 락을 좋아하는 팬들
그리고 뭐 서브컬처에 있는 뭐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둘의 음악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쓰리몰고와 키세이비라니 진짜 이 비디오는 정말 귀한 비디오가 될 거예요. 아마 또 언제 이들이 또 콜라보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뮤직비디오까지 찍고 갔다는 사실조차도 믿을 수도 없는 데다가 이 세 명의 쓰리샷을 마장동 오시장에서 본다는 게 이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거 비디오가 처음 올라왔을 때 넋을 놓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키세이비 이 두 사람과 함께 너무 멋있는 트랙을 만들어낸 것 같아. 아, 진짜 멋있는 트랙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